소방, 경찰 공무원, 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다행히 이번 설에는 명절 물가도 안정됐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적금시장 활성화 대책 같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골목 상권 구석구석까지 정책의 효과가 도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을 통해 골목 상권이 체감하는 정책 대응과 도출에 추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기간 동안 균형발전 수문 사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서 진행된 토건 정책과는 달리 이번 균형발전 수건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당정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조속히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구체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대단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비건 특별대표도 식물협상차 평양에 도착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대화 진전에 발맞춰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역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상가정 성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성공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민심 청취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쟁용 발목 잡기 탓에 제9시를 못하고 있는 국회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 매우 송구스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민심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길자리 삼아서 올 한 해 경제와 민생 그리고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과 대선 불복의 망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통 큰 민생 정치, 민생 국회를 실현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당정은 서울 연휴 기간이던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 대책에 대한 당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수차례의 당정 협의와 현장의 청취를 통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작업장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재발 방지책 마련, 긴급 안전조치 이행 및 원청 책임 강화,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 경상 분야 통합 협의체 구성,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 안전 TF 구성 등 5대 대책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당정의 이번 발표로 위험의 위조화를 근절할 수 있는 중대한 정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노고가 크셨던 우원식 의원님과 관계부처, 시민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고 김영균 씨 유가족에 대해 감사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기원합니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 관련 후속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 기계 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나라도 확실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또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 입법의 경우 시일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만큼은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병욱 원내부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장호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국민 명의로 대전역 맞은편에 대지 65평, 지상 3층 규모의 상가를 11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역에서 옛 충남 도청을 잇는 중심도로로서 이장호 의원이 열을 올린 중앙로 일대개발 사업지구와 대전역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지구와 정확히 겹치는 곳입니다. 19 대선 직전에 부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뒤부터 이장호 의원은 개발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장호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장호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중앙로 개발사업비 65억 원과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정활동 보고서에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장 의원이 상가를 매입한 시점부터 두 사업에 더 많은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해당 부처와 대전시에 종용을 해왔다는 어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공무원에게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남용하였다면 이는 바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당 차원의 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장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수혁 외통위 간사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수혁 의원입니다. 2차 북미회담이 베트남에서 2월 7일 죄송합니다. 이수호 의원입니다.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2월 27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다낭이냐 하노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이번 비건 대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가 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거듭 약속하며 비핵화를 압박한 것입니다. 베트남을 협상지로 정한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또 다른 사례로 베트남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방북해서 김혁철 전 스페인주의 북한 대사와의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조합이 우리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에 합의하게 되는 미국은 대북 제재 유예 또는 완화, 한반도 종전선 통화체제 구축, 그 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한 경협 등 우리의 관심사가 해결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협상의 결과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서 1조 500원 미만으로 그렇게 합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일 중에 한미 간의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 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 문구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실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6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절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따뜻한 봄 기운을 주고 싶어 하는데 국회는 여전히 농토의 땅처럼 이렇게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아마 설 연휴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좀 싸우지 마라 이거였을 겁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국회는 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께 따뜻한 봄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2월 국회를 여는 것에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122차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를 마치고 진보정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